인사 올리겠습니다. 에어핏예술 공연단이 벌써 600회나 공연하셨습니다. 600회 공연하셨으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입니까? 지승의 단장님 비롯한 단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간의 노력 또 열정의 경의를 표합니다.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무형문화재인들이다. 그래서 오늘 행사를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게 더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위초울부 또 인천이 더더욱이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생동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보배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보다 더 큰 자긍심 또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저 윤상현 뒤에서 보이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마음이 온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본 우리 2019년 은빈예술공연단의 재능나눔 600회 달성을 기념하는 공연 이제 국민의례부터 시작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겠고요. 죄송하지만 이쪽에 앉으시는데 이쪽으로 좀 들어오십시오. 제 뒤에 계신 분들 이 안쪽으로. 왜 나오시면 여기 KBS, MBC, SBS 카메라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? 네. 그러니까 표적이시면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. 여기 오늘 부채춤 추실 분들 화관을 딱 했는데 너무 예뻐요. 네. 자, 그럼 지금으로부터 은빈예술공연단 재능나눔 600회를 달성하는 기념공연 국민의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어르신 잠시 계시겠습니다.